네, 저 옆에 우리 변희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태블릿 PC 문제 좀부터 먼저 네. 다룰까요? 어제 보도가 많이 쏟아졌는데 글쎄 말이에요. 네, 너무 이 왜곡 조작 보도가 나가서 아마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분들도 잘 모를 거예요, 뭐가 뭔지. 네, 글쎄 말이에요. 헷갈려. 네,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최서원 씨가 이동환 변호사인지 미디어치 변호사입니다. 아, 그분이 미디어치 변호사. 네, 그러니까 사실 미디어치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 거 아니라 그러는데 검찰이 최서원 거라 그러고 유죄를 때렸기 때문에 자, 그럼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재판 날 끝났으니까 원래 돌려줘야 돼요, 본인에게. 그렇지. 아. 그래서 달라갔더니 안 주겠대. 네 거 아니기 때문에 안 주겠대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아. 소송을 걸어서 태블릿 PC 두 대인데 JTBC 거는 이미 3개월 전에 돌려줘라 판결 나왔고 이건 장시호 태블릿 PC 건데 이것도 결국에는 돌려줘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나왔는데 이제 검찰이 언론플레이 해버렸습니다. 뭐 재판부 판결을 완전 왜곡해서 기자들한테 잘못 브리핑했던지 기자들이 아니면 알아서 기었던지 이 재판부가 돌려주라는 얘기는 이게 최서원 거로 확정됐으니까 돌려주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아, 뭐예요 그럼? 애초에 소송 들어갈 때 이건 최서원 게 아닌데 검찰 니네가 맞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형사소송법상으로 니네가 맞다 그랬으면은 피의자한테 주는 거다. 피의자 이게. 그래서 내가 가져서 최서원 입장에서 내가 받아서 검증을 해서 내 거 아닌 거를 밝히겠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결문에도 다 그렇게 나와요. 검찰과 특검이 최순실 거라 그랬기 때문에 돌려주라고 나오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장시호 PC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 PC가 장시호의 말에 의해서 내가 가져왔고 이거 최순실 겁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 이외에 증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이외에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최선이 달라 그랬을 때 검찰이 주지하는 논리는 뭐냐면 또 장시호 말을 이용해서 최서원이 이거 테러 PC 그냥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져라? 네가 가져라 그냥 테러 PC를. 이게 나중에 한참 뒤에 이제 최선이 달라 그럴까봐 검찰 장시호가 알리바이 짠 거죠. 아. 그 달라 그랬더니, 아니다, 이건 최서원이 장시호한테 그냥 준 거기 때문에, 이건 장시호 거다. 안 주겠다. 자, 근데 참고로요, 이 장시호 태블릿 PC에서 장시호와 협력한 자는 한동훈입니다. 아, 한동훈이라고 하는 현대고등학교 8년 선후배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서로 나눠 먹고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장시호와 이 상의한 자는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구나. 예, 네, 그래서 최서원한테 안 주겠다. 최서원이 장시호한테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제, 장시호 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쪽은 장시호가 말한 게 얼마나 신빙성이 없는지를 다 박살냈어요. 장시호 주장을. 네. 그래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장시호가 얘기한 거는 다 신뢰할 수 없다. 재판부에서?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뭐 예를 들면은 한동훈하고 장시호는 10월 초에 이걸 가져왔다 그러는데 기록상으로는 이건 10월 27일에 가져온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 증거하고 장시호 말이 하나도 안 맞기 때문에 장시호 말을 믿을 수 없게 장시호가 최서원이 나한테 줬다 이 말을 믿을 수 없다. 네. 그래서 그냥 검찰 특검 니네가 떠든 대로 최서원한테 줘라. 줘라.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그렇게 되면요. 이 태블릿 PC가 최서원 거라는 증거도 장시호 말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부는 이거는 조작됐다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장시호와 한동훈이 조작했다고 판결 내렸다고 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아마 우리 박사님 어제 뉴스 보고 이거 하나도 몰랐어요. 그쵸? 야, 그 전혀 이거 마치 이놈들이 연합뉴스가 앞장서가지고 최서원 걸로 태블릿 PC가 확정된 것처럼 조작 보도를 했습니다. 떼거지로 그냥. 야, 한국 언론 큰일 났어요. 이거 진짜. 그래서 재판부가요, 이번에. 원래 판결만 들어야 할게 있는데 이번에 판사가요 복잡하니까 브리핑을 했어요. 아, 브리핑까지 했어요. 기자들 브리핑했는데 기자들은 브리핑 다 듣고 따는 거 쓴 겁니다. 유동규하고 비슷하네 그러니까. 아, 유동규하고 게임도 안 돼. 이거 게임이 안 돼요. 판사가 직접 브리핑했는데 판사가 한 얘기를 완전히 다르게 적었어요. 그때 미디어치 기자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미디어치만 똑바로 쓴 거고 이제 판결문 나오면은 저희가 연합부터 조중동 그냥 싸그 이제 정정보도도 들어가죠. 네, 네. 그래서 어제 판결문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장시호는 모든 걸 거짓말했다. 근데 그 장시호와 같이 일한 자는 한동훈입니다. 한마디로 한동훈 장시호가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이 자들은. 그래서 최서원이 요구하는 대로 태블릿 가져가서 검증해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진정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어떻게 될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날 한동훈 집 앞에서 이제 대규모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 뭐냐면은 한동훈이는 이 태블릿 반환하라는 재판부의 요구를 안 받아들이고 항소를 막 들어가요.
그래서 JTBC 때문에 또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다음 달에 네. 선고가 나오는데 네. 이번 건도 또 항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소를 하지 말고 네가 최선 거라 그랬으니까 그럼 돌려줘라 빨리 이제 이런 여론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근데 결국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건이 결국은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 가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많은 얘기를 한 거 알고 있고 또 유튜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김용민 목사가 들어가서 세게 얘기했죠. 뭐 이거는 당신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을 떠나서 지금 그 조작 검사들이 이 국가를 말아먹고 있는데 당신 사건에 조작된 증거 올라간 거 아니냐. 네. 입을 열라고 김용민 목사가 세게 때려서 우리 독자들은 굉장히 큰 울림이 있다고 봤는데 네. 그 윤창중 씨가 윤창중이? 네, 윤창중 씨가 그, 많이 들었던 사람 저는 대변인 워싱턴 사람? 워싱턴 네. 워싱턴 김용민이 또 돈벌이 하려고 또 박근혜 사례 찾아갔다 그때 그 MB 따라가갖고 네, 그, 네, 아, 박근혜 때인가? 박근혜 때지 박근혜 때? 때. 큰 무리를 일으켰죠 아니 그래서 김용민 목사가 그 박근혜 사제 앞에서 박근혜 태블릿 투쟁하라 그랬을 때 걷다가 누가 돈을 쏴줍니까? 박사모가 쏴줍니까? 그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관련해 어떻게 지난 보세요? 지난 4월에 동화사에 방문했어요. 동화사는 아, 4월에 맞아요. 방문하면서 유영아가 김기현과 정한과 만나고 박근혜 대통령도 현풍시장을 방문하는데 이제 공개 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쳐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쳐들어가서, 당신 활동하려면은 태블릿 진실부터 외치고 나와라. 그리고 당신 만약에 현풍시장 방문해서 집회하겠다. 그 뒤로 유영아도 자르고 완전 두문불출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7개월 동안 두문불출이고, 최경환이고 우병우고 뭐고 뭐 아무도 안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치인들은. 왜 그러는 겁니까? 저는 좀 심사숙고 플러스 알파. 자기가 좀 깨친 게 있을 거예요. 자기가 진짜 활동하려면. 지금 태블릿 PC 가지고 이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발언하지 않고는 공개활동 불가능하다고 좀 판단했을 겁니다. 아, 나오면 네, 그리고 제가 가만히 있지도 않을 거고 공개활동하는 자리마다 제가 트럭 타고 가서 떠들 거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하는 순간 어떤 전국의 어떤 지형이 바뀌게 됩니까 이게? 지금 벌써요. 이 오늘 양평 얘기할 텐데 지금 양평 얘기를 뭐 대통령실이 잘 막았다고 생각하나 본데 아니에요. 이 보수 바닥층에서는 이거 위험하게 간다. 예. 이걸 자르고 가야 되는데 판을 키워버렸지 않습니까? 벌써 지금 짐 싸는 사람들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에서.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원래 보수는 윤석열과 아무 관계가 없는 집단이에요. 예. 윤석열은 보수 인사를 문재인 정권에서 200명을 잡아들인 자인데 그냥 보수가 변절해서 줄을 섰기 때문에 윤석열이 위험하다? 몸을 던져서 구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짐부터 싸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얘기로 이제 치고 나오게 되고 또 그 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뭔가 좀 액션도 없이 예. 어떻게 하게 되면은 많이 전국 지형이 바뀔 것 같은데 그럼 대통령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하죠. 네. 지금 문재인 박근혜 두 분이요. 그렇지. 제가 이제 존칭을 사용합니다. 뭐 한때는 굉장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가 비난하고 제가 퇴진운동을 했지만 네.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전직 지도자로서 그렇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최은순 집단 거기에 천공 건진까지 끼어서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데 나도 국민들께 미안한 일도 있고 죄송한 일도 있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줘야죠. 그렇지. 최소한 박근혜는 정치검찰의 조작짓이 이재명, 송영길, 민주당에 대해서 또 문재인 정부 중에 너무 심하다.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국정농단문에서 나도 사과한 적도 있고 인정한 것도 있지만 내가 안 한 것까지도 조작했던 윤석열 한동훈이 지금 득세하고 있고 그것을 야당 대표랑 만나지도 않고 1년 반 동안 선거가 끝나도록 거기에 악용하고 있는 걸 보니 이건 정말 문제가 있어서 나도 한마디 하겠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동안 많은 비판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도 상당한 오 그래도 전 그래도, 지도자로서 그래도 박정희 따 네,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그 좋아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계시잖아요. 그럼 저는 사실 박정희 시대 유산부터 해서 매우 비판적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 사회에 중대한 시기를 거쳤던 챙겼던 분들의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렇게 일궈오면서 최소한 조금 조금씩 발전을 했죠. 고격전을 했는데 지금 아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모든 게 망가지죠. 한마디 해야죠. 희한한 집단을 만났으니까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다른 거 몰라도. 문재인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아니 그러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 노무현 대통령은 2008년 그 대규모 촛불 항쟁이 있었을 때 네.
퇴진이나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서 저희하고 입장이 다르긴 했어요. 이명박에 대해서. 집권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가 소고기업상을 30개월 미만은 원칙을 지켜야겠다. 판을 깨라겠다. 그 이상을 미국을 강요하면 뭐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본인이 재임 중에 있었던 것을 이명박이 원칙을 함부로 깨면 전직 지도자로서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이명박한테 밉보여서 결국 정책 타살과 당하긴 했지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그다음에 이 그 양평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상 통과가 통과된 겁니다. 그렇지. 문재인 정부에 성과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오랫동안 서울 경기 강원도 충청 북도까지 다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너무 황당한 일이 발생하면 정말 뭐 재판부하고 네. 일상을 돌아가신 것까지는 다 저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요. 무겁게 몇 마디는 해주셔야 되는 거죠. 무겁게 몇 마디만. 예. 몇 마디만. 그리고 아니, 그 다음에 아, 문재인 대통령을 따르는 분들, 그 다음에 뭐, 본인 친문이나 자참 정치는 얼마 많습니까? 그럼 메시지를 내야죠. 행동해라고.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그, 검찰의 그 이재명 송영길 죽이기 수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돼요. 아, 그렇죠. 본인이 검찰총장 임명한 자가 대통령 돼서 누가 봐도 자기 당이잖아요. 문재인 자기 당. 자기 당을 지금 죽이려고 수사가 들어오는데, 그거는 자기가 방어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라고 하는 당시에 참 윤석열 정치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언사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실패한 언사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윤석열이가 대통령까지 됐어요. 검찰총장 사이에 정치하면 안 된다는 불문율을 깨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죽이기 송영길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끊임없이 돼요. 추미애 전 대표 아드님 문제 또 수사한다잖아요. 와, 이재명 통진당 사건까지 수사한다잖아요. 그럼 문재인 수사 또 촉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요. 사드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당사자예요. 조용히 지내시고 아프는 거 알아요. 하지만 본인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본인 때문에 서욱 장관이 구속됐고 소훈이 구속됐어요. 본인 정부 시절에. 그러면 이거 예를 들면 진짜 이거 해도 해도 너무 거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 말씀 같으면 한판 붙자는 거냐. 나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러면요. 윤석열 쫍니다. 한동훈 쫍니다. 쫄까요? 아니 쫄죠. 한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변 대표님이 난 막 구속시켜봐라 그랬는데 아무 말 못하잖아요. 저도 갈수록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제가 투쟁의식을 높이고 있어요. 뭐 저희들 뒷조사하고 막 알아본다 하는데 꿀릴 것도 없지만 예. 알겠습니다. 예, 더 하신 말씀 없어요. 변 대표 그 이번 주에 어쨌든 우리가 한동훈 집 앞에서 이 한동훈 자백하라 이 촛불투입연합 집회하기 전에 지금 한동훈에게 이제 자백을 촉구하는 공문을 법무장관실로 보내는데 촛불인사 태극기인사가 연명이 들어가는데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아 제가 태극기인사들 변절자들 제가 통화해 보니까 꽤 많이 넘어오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0여 명도의 이 리스트가 있는데 제가 싹 다 돌리면은 2, 30명 정도 태극기가 이탈하겠다. 아 그거는 태블릿에 대한 진실이 확보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양평 땅 사건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MB 정권이 지금 사실상 이 정권 대행 운영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MB 개들이 이 처리하는 방식은 지난번에 광우병 때 기억나잖아요. 뒷동산 올라가서 아침에 눌러가지고 네. 그 소고기 그거 30개월 이거 이상 없애버려서 이게 얘는 MBK 스타일이 꼬리를 잘라면서 가는 스타일인데 이게 웬만해서 정면 승부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원희룡 장관은 판을 한 10배를 키워놓고 근데 메시지를 헛갈리면 안 되는 게 원희룡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 그거잖아요. 나도 그렇지만. 네. 어마어마하게 싸움을 걸어서 원희룡이 김건희의 짐을 지고 싸우러 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나는 김건희가 누군지도 몰라요. 원희룡이 얼마나 머리가 빠른 인간입니까? 한발 도망가고 있는 거야, 이거는. 네. 그러니까 도망가서 대통령실한테 뒤집어 씌워놓고 있고 대통령실은 어라? 이거 뭐야? MB의 특성상으로 야, 그 원희룡이가 어떻게 얘기해? 야당한테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 원희룡이 서로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건 있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이 김경재 씨라고 이제 보수의 원로예요. 원래 민주당인데 알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은 뭐 마치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제 큰일 난다, 이 사건이. 우려를 보는 거예요, 보수에서도.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보는 사람은, 야, 양평 땅 가지고 총선 내내 저거 대형사고 터지겠구나. 왜, 누구 하나, 양평 사고 나면 죽는 판으로 가버렸거든.
잘랐어야 돼, 그냥, 어디서. 국장 하나, 조인트가 잘랐어야 되는데, 원래 MB계 스타일로. 잘못 풀어놓은 거거든요. 국토부 얘기 잘못한 거다, 그래서 저는 보수가 꽤 많이 이탈할 거다, 이제, 이 총선 앞두고. 근데 그 땅이 계속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무슨 말할 것 같아. 아이, 그럼요. 어? 못 자르고 이제 판을 키워놔가지고, 계속 가요, 이거, 총선 때까지. 예. 보통 옛날에 군사독재 정권이나 보수 정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요, 패턴이 있습니다. 당사자 나서죠. 이러면 대통령 부부나 일가 나서서 그 아무리 좋은 취지로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그쪽에 우리 땅이 있는데 그렇지. 국민적 오해를 사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고 원한 대로 갔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원한 대로 가세요. 예. 그다음에 그걸 추진했던 원희룡이나 차관 정도가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한 다음에 큰 무리를 일으켰네요. 원희룡 말도 처음에 늘공한테 책임을 넘겼잖아요. 늘공들이 눈치 없이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사죄하고 막 사퇴 쇼 하면서 꼬리를 자르죠. 아까 말씀 이제 변대 말하는 MB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동안 많은 보수 정권, 진보 정권에서 심지어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원희룡 해석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야나 하면서 윤석열 김건희로 쏠리는 시선을 자기한테 돌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 집무실이 성공했다라는 찌라시가 하나 돌아요. 근데 변 대표님 말처럼 잘 보면 원희룡 때문에 이슈가 엄청 커졌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투쟁을 하고 이 문제를 제가 제일 먼저 제기했잖아요. 5월 22일 날 서울에서 올려서 전국 언론사인 최초로 언론 보도를 했고요. 윤재식 기자가. 6월 5일 날 오마이TV 서울에서 우리 뉴스공장 순차적으로 제가 이제 하면서 이슈가 됐는데 그때 사실은 강득구원하고 김두관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기자회견할 때만 해도 이 정도 이슈는 아니었어요. 근데 원희룡이 갑자기 사이코패스 것처럼 난리를 피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이 약이 된 거야. 그러면서 지지율까지 지금 확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건 원희룡 입장에서는 이런 해석도 있어요. 용산 집무실을 완전 한방 먹이고 어차피 차관이 두 명이 바뀌었어요. 자기 손발이 없는 용산 비서관 두 명이 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는 어차피 여기를 떠나야 된다. 용산을 한방 먹이고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변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들이 왜 양평에다가 그 김건희 오빠가 부동산 개발사 거기서 또 땅을 사고 계속해서 지금 땅이 나 언니 동생 뭐 지금 막 나오는데 왜 이런 작당을 했다고 보세요? 아니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에 좀 돈 주는 사람 치고 그 동네에 땅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많이 있죠. 땅을 샀는데 이제 이 도로를 바꾼 게 문제가 된 거죠. 예. 아니 원래에 있던 그 속칭 선산이라고 얘기하는 거기는 별로 그냥 그 도로 밑에 지나가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었다는 거. 형질 아니 그 산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 땅 만약 다 뒤지면요 아마 대한민국 이름 다 나올 겁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 다 땅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지들 땅에다가 도로를 딱 옮겨 타버린 거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사실은 이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갈 때부터 그때 이 수의 계약으로 뭐 인테리어 업체 한 몇 건이 걸렸거든요. 하면 안 되는지 걸렸는데. 콘텐츠 협력 업체들 뭐. 그걸 그냥 업체들. 다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이제 굉장히 우습게 본 거죠. 대한민국을. 야, 이렇게 해먹으러 되는구나. 그냥 뭐 누가 떠들면 검찰 동원해서 협박하고 나 꼼짝 못 하는구나. 그리고 솔직히 야당도 저거 완전히 맹탕이구나. 막 가는 거죠, 지금까지. 이해찬 전 대표가 이렇게 내놓고 하는 정권은 처음 본다고. 처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을 두 번 갔다 왔는데요. 서울에서도 갔다 오시고 송영길 전 대표님도 갔다 오시고 저도 두 번 갔다 왔는데 선산은 실제로는 가보면 선산이나 조상묘 느낌이 거의 없어요. 네. 한 구석에 있다고는 하는데 한번 뭐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고속도로 인접이고 새로 신설되는 JCT 500m 남양판시 1km에서 누가 보기에도 여기는 엄청나게 이미 56배가 올랐어요. 안준호 원실이 조사한 거에 하면 앞으로는 5,600배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JCT가 연결되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경기도 양평은 우리 생각에도 아주 먼 곳이었거든요. 지금도 1시간에서 2시간 걸려요. 송파까지 앞으로 20분이면 와버리는데 15분 차막 지금 15분이 온다는데 거의 뭐 만들 것 같아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주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노인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뭐 휴게소 이 사람들이 노인 요양원 사업 휴게소 사업 했잖아요. 다 원래 점도둥으로 시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걸로 공공지구에서 아파트 개발하면서 비리로 100억 안팎을 벌었거든요. 이걸로 이제 떼돈 벌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뭐 대단한 타운을 예. 계획을 갖고 있을 거야. 그리고 선산은 17필지 각이고요 나머지 29필지는 다 나중에 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너무 국민들 우습게 알아요. JTC니까 땅값 오른다. 에라이 나쁜 놈아 옆에 ICT 있다. 그다음에 뭐 선산이고 조상민이니까 개발 안 한다. 근데 형질 변경하고 지목 변경해서 다
선산이 아니에요. 임야가 아니에요. 지금 네. 다 어떻게 되냐면 돼지 도로 창고로 돼 있고요. 국민을 네. 바보로 하는 것 같아. 17필지가 아니라 29필지로 축구장 6개 땅이 있어요. 그리고 차명보유 땅이 아니, 더 그러니까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네. 이걸 지금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백일화에 드러났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으로 이 부정부패를 하겠다는 아니요, 건데 원희룡이 보세요. 도망가. 이걸 밀어붙이겠다. 원희룡 안 하겠다는 거잖아. 원희룡 안 하겠다. 지 살고 도망 지금 도망가고 있다니까. 에이, 안 하겠다. 무서운 일이니까. 하면은 원희룡 감옥 가지 않습니까? 맞아. 나중에. 그러니까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안 결론은. 그런데 하려는 거 아니야. 안 하는 거야 원희룡 안 하겠다는. 아니 원희룡은 안 해도. 아니 하겠지. 대통령실은 원희룡 보고 알아서 하라 그러고 어. 지금 사실은 서로 도망가고 있는 거거든. 말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이제 손 빼는 거죠. 근데 김건희가 이걸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좀 김건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가 그 돌아버릴 거고. 땅이 얼마나 아까워. 김건희가 돌아버릴 거고. 그래서 김건희와 이제 어. 원희룡이 그리고 MB계들이 한판 붙을 겁니다, 이 문제는. 아, 이 문제 갖고. 근데 이지호 보세요. 나중에 어. 결국 이지호가 이거 정리한다고 보는데. 아. 이지호가 판정리 마치 이제 이명박처럼 또 아침 이슬을 가지고 와서 이제. 아. 김건희 일가는 아. 땅을 국가에 헌납해라.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혼납할까 근데? 그러니까 요 고속도로를 옮긴다 꼭 옮기고 싶다 이거예요. 아. 지금 이거를 뒤엎어버리면요. 아. 야 그럼 이거 옮긴 놈 누구야? 이 뒤지면 이제 분명히 김건희나 대통령이 걸리니까. 그럼. 요 바꾼 대로 하되 김건희 일가는 땅을 헌납해라. 이렇게 간다 이거지. MB나 이제 이재호 스타일들은. 어제 그 양평군의 여현정 군의원이 예. 와서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오다 때릴 때. 국토부 직원이 아니라 도로공사 직원이라 어디 뭐 모르는 사람이 내려서 얘기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시켜가지고 이제 간이 이게 이거는 다이렉트로 들어간 거야 내가 봤을 때. 완전. 그 원희룡과 우리 국토부가 거짓말한 게 있는데 네. 어떠한 이제 개발 사업이 발표될 때요 국정원에서 1순위로 권력자가 땅 있는 점을 알아봐요. 그게 1순위입니다 그게. 그렇죠. 안 그러면 나중에 현직 대통령 땅에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근데 국토부는 일단 다 개발을 발표해놓고 맨 마지막에 알아본다는 완전 거짓말을 했어요. 국정원 1순위는 그거부터 알아봅니다. 예. 김부겸 전 총리 땅이 있다며, 그 근처에. 그건 뭐, 아니, 아니 거기에 없는 사람, 웬만한 사람 다 있다. 양평은 저기 도시생활에 지친 분들의 로망 같은 곳이에요. 어, 제가 알기로는 운동권들 중에도요, 이제 이 회색빛 도시가 싫어서 양평이나 남양주, 그 다음에 가평 쪽에 땅, 거기에 땅값이 비싸지가 않았으니까. 저런 주택이라 내려가서 가신 분들 많이 있어요. 운동권 중에 그런 사람 예. 누가 있어요? 최한욱 씨. 최한욱 씨 아니, 가평에 땅이 운동권들이나 있어요. 운동권들이나 진보인자 중에. 운동권, 예. 그러니까 땅값이 싼 데가 아니라니까요. 막 산속 집수기 막 농막 같은 거 있잖아. 조그만한 진짜 도로도 없는 데에서 이렇게 그런 걸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팩트체크하면 김건희가 물려받은 선사는 12필지밖에 안 돼요. 나머지 29필지, 27필지는 이게 확인된 거면 17필지가 더 있는데 네. 전부 다 투기 목적으로 산 거로 봐야 되고 예. 어제 중요한 뉴스가 농지법 위반을 확인했어요. 최은순이 농사 짓겠다 산 땅에 지금 다른 사람들이 농사 짓고 있는 것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양평을 아예 투기 청구로 만들려고 했던 거고 대담하게 고속도로 종점까지 변경해서 송파에 최은순이 살아요. 대형 아파트에서 출퇴근도 편하게 하고 땅값 엄청 올리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본인들이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었고요. 이게 딱 걸린 건데 이제 김건희 입장에서는 일처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고 난리가 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놀란 게 원희룡이 갑자기 투니아를 간다는 거예요 지금. 갈 이유가 없는데 저는 이건 윤석열 김건희가 불러들여서 말 맞추고 소명하고 따지고 이러려고 한다고 봅니다. 말 맞추는 그래서 게. 여러분 지금 한참 국정의 최고 이슈잖아요. 이게 탄핵감이라고도 나오고 있는데 국토위가 안 열려요. 왜? 원희룡이 순방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일 날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중대한 이슈인데 원희룡이 엄청나게 지금 일 벌려놓고 지금 외국가에 있다니까요. 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알겠습니다. 아, 그 말 들으니까 아까 우리가 태블릿 PC 어제 재판 날에 네. 당연히 이제 기자들이 한동훈이 이제 이 도어스태핑 기다렸는데 한동훈이가 갑자기 목포에 현대 삼호중공업으로 갔어요. 어제. 그러니까 그거 너무 황당한데 법무장관 왜 갑니까? 법무장관이 중공업에 갔어요. 중공업에. 중공업에 가서 결국 하는 얘기는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 이 말하고 올라왔습니다. 어제 왜냐하면 이 재판이 오전에 발표났기 때문에 한동훈이 이제 그러면은 도어스태핑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을 텐데 네. 바로 목포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저 얘기 좀 할까요? 검찰 특활비 그 뒤진 거 말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사라진 특활비가 74억. 4개월치 증빙 자료가 단 한 장도 없고. 근데 이것이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2017년부터 1월에서 5월 사이 이때인데요. 이게 없대요. 증빙 자료가.
아, 다 없애고, 아니, 증거도 조작하는데, 뭐, 끝까지 또 있거든요. 없애는 거 아무 일도 아니죠. 요건 이미 저희가, 밴드필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아, 얘기했었어요? 싹 마사지해서 싹 은폐해서 낼 거다. 어제 하승수 변호사님이 캠스터로 아이비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백지예요, 백지. 싹 지워가지고. 그걸 판넬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지금 장애인단체, 청년단체, 그 다음 복지단체들이 보조금 뭐 좀 실수한 거 가지고도 마치 국기문란 범죄에 일어난 것처럼 따지고 보면 네. 그 단체들에서는 비리가 거의 안 일어나요. 제가 잘 아는데 회계상의 실수나 네. 아니면 뭐 일부 과잉지출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저는 그것도 바로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비영리 단체, 비정부 단체들이 더 투명하게 잘해야죠. 그 국민 세금 일부가 온 건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비판적심 단체는 정부 보조금 한 푼도 안 받습니다. 뭐 미도치도 그렇고 네. 뭐 민생용수도 그렇고. 근데 이제 주로 복지 단체나 공동체 단체들이 좀 받았던 게 문제가 됐는데 윤석열 그거에 대해서 예. 국기문란 범죄인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본인은 지금 몇 백억을 지금 멋대로 썼어요. 그다음에 수사와 기밀이 필요한데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지가 용돈하고 조직 관리하고 부하들 길들이는 데 쓴 것이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그럼 본인이 그 복지단체 보조금 일부 횡령 갖고도 국기문란이라 했으면요. 이것은 석권해지 않고 대통령이 사퇴해야 돼요. 감옥으로 지가 스스로 들어가야 될 정도의 살벌한 죄입니다. 이게 나오는 범죄 혐의라든가 피혐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갖고 이거 진짜 어떻게 원래 특활비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팀이 필요한 거거든요. 경찰 수사팀이나 검찰 그렇지, 수사권이 있으니까 그렇지, 네. 아니 뭐 참고인이나 증인들 한마디로 그 끌어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자기들 정치에 갖다 썼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검찰은 이제 수사권을 박탈시켜야 돼요. 네. 뭐 이것뿐이 아니라 그 변희재 대표님은 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게 방출될 거라고 보세요? 막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8월 그 일본에는 이 8.15가 자기들이 국제적인 피해 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7일이죠. 네, 8.15가 아니 국7이 아니라 자기들 피해 날이기 때문에 종전 기념일이라고. 요 8월 달에 노릴 겁니다. 8월 달에 아마. 8월 말쯤 8월에 된다는 이제 거 아니야? 막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일단 좀 해수욕 시즌 끝날 때 그 타이밍 때 노릴 겁니다. 그 굉장히 기획된 플레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부터 이제 호구 잡아놓고 하나하나 다 이제 추진했죠. IA 잡아놓고. 네, 그래서 8월 15일 이후로 네, 그때 방출할 거라고. 방출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대한민국 그것을 물리적으로 지금 막을 수가 없잖아요. 뭐 무료로 가서 막는다거나 사람들이 가서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치명적인 거죠. 어떤 미지의 위험 영역으로 이제 인류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오면서 이제 이현주 의원 저기 라디오 인터뷰 하는 거 봤는데요. 잘 하더라고요. 최대집. 최대집 전 의협회장님 곧 우리 소리. 아니, 이현주 의원도 지금 다음 순서입니다. 아, 다음 순서. 아, 예, 라디오 하고 오셨군요. 예. 너무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 그러니까 다 보수 인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률이 높고 낮는 논쟁이 있지만 분명한 미지의 위험이라는 거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예. 이 문제를 어떻게 막을 여러 가지 지금 성명도 발표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린피스랑 어민들이 해상시 이제 할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린피스 같은 경우도 막 프랑스의 실험도 막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레인보우 워리어라는 유명한 배로 그러다가 막 격침도 나오고 그랬는데 행동은 격렬해질 겁니다. 세계 시민들, 환경 NGO들, 반핵 단체들. 근데 이제 일본은 그것을 군사력으로까지 막을 거거든요. 자기들 동원해서로. 그러니까 최대한 해보는데 방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결국 그런데 항의조차 하지 않는 윤석열이 국민들에게 더 그래서 미움과 규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피스 해상 시위가 기획돼 있습니까? 저는 분명할 거라고 봅니다. 제주도 예. 해녀들은 뭐 지금 해녀분들, 어민들 하고 예, 이미 하고 있고요. 일본 어민들하고도 연대해서 하면 좋죠. 반대 일본 어민들이나 일본에서도 반대하는 정치인도 꽤 있거든요. 후쿠시마 앞바다 가서 이제 해상 시위를 예. 한다 이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가장 그럼 국제적으로 상당히 그건 그럼요. 여론상 예전에 레인보우 워리어라고 그 네. 그린피스 이 그 상징적인 배가 프랑스가 핵실험할 때 맞아요. 가서 항해하다 격침까지 당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번엔 벌어서는 안 되지만 누군가 다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일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함부로 이런 짓을 하는데 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평화적인 직접 이런 걸 이제 다이렉트 액션이라고 하는데 직접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본에 가는데 뭐 일본에도 가서 항의라도 해야죠. 잘한 거죠. 국민의힘은 또 그 국제망신인데 그게 어떻게 국제망신입니까? 전 세계 아마 시민들 박수를 보낼 거예요. 9월달 유엔 총회에 국회 결의안을 넣는다 그러는데 9월이면 늦지 않아요? 늦죠. 그러니까 더 속도를 내야 되고
더 국제연대도 가속화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 국제연대가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국내에서도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의원 외교들이 활동. 예, 맞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방정부, NGO, NPO, 어민들. 이게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한국어로 제대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그걸 안 하더라고. 국제행동연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북한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아니, 뭐 중국, 북한, 뭐 피지 다 뭐. 어젠가 에피지 뉴스에서 이제 피지 쪽에서 그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다 반대하고 있어요. 전문가들 하는 일을 처음으로 보도하더라고. 근데 마치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닌 줄 알잖아. 그냥 괴담이야. 다 그런 거 얘기하는 괴담인 줄 아는데. 근데 이제 어민단체들을 동원해가지고 요 책임은 이제 이 방류 반대한 쪽에다 뒤집어 씌우려는 이제 그런 그렇죠. 움직임이 보이대. 글쎄 말이야 또. 예. 근데 어민단체 입장은 참 딱한 입장이잖아요. 여의치 않은 입장이니까. 마치 이게 괴담을 해서 우리가 피해를 본다는데 어민단체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어민단체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그러더라고. 서빈율 교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런 모양이에요. 일부 어민단체가. 근데 전국 어민의 총연맹이라든지 이렇게 정통 어민단체든지 격렬하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횟집들도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데가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국민의힘 계열의 횟집 내세워가지고 마치 전국 횟집들이 민주당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근데 저는 이게 너무 황당한 게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어서 민주당이 선동하니까 괴담 퍼뜨리니까 거기에 그 겁을 먹는다? 아니 애청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치권이 이야기한다 얘기해서 휘두르는 사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권을 제일 안 믿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라 다들 삶의 경험으로 그다음에 과학적인 인식의 바탕에서 이건 위험한 것이 아직 안전하다고 100% 인정되지 않았으니까 예. 피뢰침 왜 놓습니까? 확률 낮은데. 벼락 맞을 확률이 얼마나 낮습니까? 하지만 피뢰침 다 놓잖아요. 모든 알겠습니다. 건물에. 예. 자, 오늘 한변에 우리 변희재 대표님과 안진걸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집회 30초만. 예.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에 도곡동 4번 출구에서 우리 서울의 소리와 미디어워치와 민생경제연구소 그다음에 양희삼 목사님 민주시민 기동연대 등이 주도하는 정말 이례적인 집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집회를 했지만 보통 동네까지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한동훈이나 윤석열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나라 망치고 있는지 하면서도 뻔뻔하게 극악합니다. 뭐 조선제일회가 아니라 조선제일사가 조선제일 조작질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곡동 4번 출구가 공터가 있습니다. 네. 충북 같은 경우는 버스까지 대전에서 올라오신다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뭐 최소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 진짜 우리 많이 모여주십시오.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시에. 그래서 1시에 하고 뭐 2시, 4시에 노동자 농민단체들이 하는 퇴진 집회도 있고 거기 가실 분들 가시고. 그 시청합이죠? 예, 촛불 집회도 시청 앞에서 5시부터 있습니다. 전국 집중 흐리 마시고. 우리가 항상 촛불 집회하고 진보 중도 보수 결의대회잖아요. 이번에는 1시에 먼저 합니다. 먼저 왜? 하고. 한동훈 장관의 만행이 그게 나랬기 때문에 네. 그 동네에 가서 직접 네. 태블릿 PC 온투에 대해서 알았어. 자백해라. 그리고 왜 그렇게 베린 대표님이나 송영일 대표님과 나서서 문제 제기하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예. 못하냐, 설명 못하냐. 예, 알겠습니다. 이현준 기다리시니까요. 네. 안진걸 소장님의 말을 중지시키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변에 뵙겠습니다. 한변에 마치고요. 우리 이현주 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